자, 올림포스 2 4강 같이 올림포스 2 4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alesperson who wants to have a ready answer. 자, 세일즈맨은 자, 세일즈하는 판매 그러니까 판매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ready는 준비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떠한 논쟁에 대해서라도 준비된 답을 가지기를 원하는 판매원은, 자, must know his product inside out. 자, 그의 상품을 알아야만 합니다. inside out이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속들이, 자, 안쪽, 바깥쪽,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와서 막, 아, 이거 별로 안 좋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습니다. 그런 걸다 설명을 할수 있으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he makes it his business. 자, 그는 그것을 그의 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문법적 구조상으로는 make 동사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감옥, make 동사 감옥적으로 많이 쓰죠? 이거가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 이하가 집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의 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의 일이 뭐냐? 모든 것을 배우는 것. 여기에는 당연히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he ca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자, can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대동사로서 사용이 된 거고, 당연히 앞쪽에 있는 런 동사. 여기에는 런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둘만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것,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그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그의 일로 만듭니다. 라는 얘기는, 자, 이거는 또 수거적 표현이어가지고 make it his business to, 자,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자,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he h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the executive who has a reputation, 자, 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executive 하면 회사 간부, 회사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어떤 명성이냐? For always coming up with good practical ideas at the conference table. 자, 회의 석상에서 자, 좋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come up with, 뭘 생각해내나죠? 항상 생각해내는 것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간부, 그러니까 이 경영진 간부는 may appear to be pulling these ideas. 자, 아마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out of the air, 공기 중으로부터, 자, out of 하면은 뭐뭐 밖으로, 이럴 때는 from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기 중으로부터 꺼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팍팍팍, 그냥 뭐 신의 도움을 해서 그냥 팍팍팍 생각이 난다. 이런 것처럼 아마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공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생각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자, appear to 부정사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근데 이 appear는 이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수동 불가. 뭐뭐해 보이다. 라 그래가지고 수동 쓰면 안 돼요. 저 appear 동사 자체가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어떠한 것도 더멀순 없다. 진실로부터 라는 이야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운이 좋아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She usually has spent a good deal of time. 자, a good deal of 하면은 많은이라는 뜻이죠. 자, 그녀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자, 그리고 spend 시간 ing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자, 그녀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 Studying all the problem. 모든 그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여기 부분이 ing가 되겠죠.
자, 어떤 문제냐? That may come up. 아마 나타나를. 그러니까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come up. 등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appear. 근데 아까의 appear의 의미는 뭐였어요? 뭐뭐에 보이다지. 이거는 일형 시기의 appear가 돼서 등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pear는 일형식도 있고 이형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she's not the type. 그녀는 그 종류가 아니다. 자, 어떤 종류? Who shut off her thinking ability? 그녀의 생각하는 능력을 꺼버리는 그 종류, 종류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 그 mom, the moment, 그 순간에. 자, 앞쪽에 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at 생략. 자, 근데 언제냐? When she leaves her office. 그녀가 그녀의 사무실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건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자,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she does research into her business. 자, 그녀는 그녀의 일에,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이럴 때 비즈니스, 아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업보다는 일, 자, 이럴 때, 그리고 research라는 단어는 보통 into랑 다니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about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의 일에 대해서 정말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 두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강조의 두가 되겠죠. 강조도 해석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로. 예.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she's genuinely. genuinely 하면은 진정으로라는 뜻이고, 자, 진정으로 그녀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 This is a great lesson for you. 이것은 널 위한 좋은 교훈이다. If you want to think clearly and effectively about your own line of endeavor, 자, or anything else, 자, 너가 명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자, 그리고 이럴 때이 think는 일형식으로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형식이 아니에요. think 동사는 거의 이형식도 없고, 자, 여기 부사들 나온다는 거. 또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니까 clear하고 형용사 clear and effective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너 자신의 이럴 때의 line은 분야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your own line of endeavor, 노력, endeavor 하면 노력이기 때문에 너 자신의 노력의 분야에 대해서 라는 얘기는,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의미가 무슨 얘기가 되느냐? 너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or anything, 어떤 다른 거가 됐든 하여튼 너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너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길 원하면 learn all you can about it. 너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일단 명령문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동사 목적어 역시나 또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그래서 여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동사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는 learn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너가 배우는 모든 것을 배워라.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너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워라. 리딩 2번 또 한번 봐봅시다. 자, for every action,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자, 이럴 때 for는 위하여서가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자,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there is a reaction, 반작용이 있다. 자, there is 되어라, 이걸 뭐라 불러요? 존재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어는 there이 아니라 is가 동사, reaction이 주어. 자, 존재구문일 때 there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안 되죠. 자, this is a proven fact.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여기는 지금 이 PP가 전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 관사 보이죠? 자, scientific experiments all around the world. 자, 과학적 실험 모두가 around the world 하면 세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의 모든 과학적 실험들이 are based on this fact. 자, be based on 무엇을 기초로 하다? 자, 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Life is based on this fact. 삶도 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One of the most common childhood experiment. 자, one of, 자, 뭐뭐 중에 하나죠? 자, 뭐뭐 중에 하나는 언제나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죠. 최상급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 뭐뭐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복수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복수가 나온 거고, 당연히 하나니까 단수 취급해서. 자, 그래서 가장 흔한, common, 가장 흔한 어린 시절의 실험들 중에 하나는 is one, 이 실험이다. 자, 여기서의 one은 앞쪽에 나오는 experiment 요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가장 흔한 실험 중에 하나는 그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건데 실험이냐? Involving. 자, involving 하면은 뭐뭐와 관련된 이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얘는 우리 구문독해에서 배운 것처럼 능동과 수동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차이는 전치사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 쓸수 있느냐? Involved with로 바꿔 써도, 근데 꼭 with가 들어가야 돼요. ing 때는 with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ed가 들어가게 되면 꼭 with가 들어가야 돼요.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the growth of plant,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실험이다. You plant a seed. 자, plant 동사로 사용하면 심다죠. 너는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한다. 모든 그 올바른 것들을 to make it grow. 자, 오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게 사역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grow는 자라다라는 뜻이고, 자동사예요. 자, 그래서 the more you do the right thing. 자,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너가, 자, 동사니까 얘가 주어겠고, 뒤에 나오니까 목적어. 자, to care for the plant, 보살피다. 자, 너가 식물을 보살피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the healthier, more beautiful it become. 그것은, 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진다. You provide sun, water, and other nourishment. 너는 태양과 물과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공급한다. The other seeds planted receive varied care. 그리고 심어진 그 나머지 다른 씨앗들은 받게 된다. 자, varied 하면 이렇게 전치수식, 다양한, 자, 다양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the other 이렇게 들어가면은, other 앞쪽에다 더 들어가면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나머지 모두를 나타낸다 그랬죠? 나머지 모두.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seed s 붙어 있는데 the other s 안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the other는 형용사고, 명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때는 단수이고, the others라는 것도 있어요. the others.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the others는 오직 명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seed 형용사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필요로 하니까, 아이고, 잘못 써왔네. 자, 여기서 planted는 당연히 과거 시제 동사가 아니라, 얘가 receive가 동사죠? 얘는 뒤에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pp, 심어진. 자, 그래서 심어진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씨앗들은 또 다양한 보살핌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얘기는, 앞쪽에서는 올바른 것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they are deprived of the right thing. 자, 그래서 be deprived of, 여기는 of까지 넣어가지고 수거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기다, 박탈당하다. 자, 그래서 그것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요거죠. 자, 그것들은 그 올바른 것들을 빼앗긴다. 그 올바른 게 근데 어떤 거였냐면 to make them grow,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것. 당연히 오형식이겠죠. 사역동사고. 자, you do all of the wrong things. 자, 너는 일부러, 자, 너는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한다. 그들에게 on purpose, 고의로,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자, they are mistreated. 그것들은 나쁘게 대우받고, 수동이죠. 나쁘게 대우받고, treat 하면 대우하다는데 miss가 붙어 있으니까 나쁘게 대우당하고, 그런 얘기는 학대당하고. 자, 그리고 in turn, 그리고 결국, 자, 결국, 뒤에 나오는 eventually 똑같아요. have defect, 자, 어떤, have defeat, 자, 이럴 때 defeat은 패배라기보다는 좌절을 겪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자, 그 다음, practice의 1번 질문 봐봅니다. 자, what should you do? 자,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with your old stuff, 너의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with, 이럴 때는 뭐뭐와 함께라기보다는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자, perhaps you just need to have a really big garage sale. 자, garage sale 하면 중고 물품 판매. garage는 차고란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단독주택 앞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단독주택이니까 다 차고가 있어요. 그 차고 앞에 집에서 돌아다니는 안 쓰는 것들을 쫙 깔아놓고 싸게 파는 거야. 그걸 garage sale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중고 물품 판매. 자, 아마도 너는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큰 중고 물품 판매를. 자, you do
You'd likely. 자, likely 하면 아마도란 뜻이죠. 너는 아마도 만들 것이다. 자, quite 하면은 상당한, 자, 약간의, 금전적인 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판이, 물건 파니까 돈이 좀 생길 거겠죠. 자, or, 혹은 there are charity organization. 자, 존재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주어, 복수네요. 그래서 자선단체 혹은 자선단체들이 있다. 어떤 단체? They'll come right to your door. 자, 그래서 이럴 때의 right은 곧장 바로. 그래서 너의 문, 너의 그 현관문까지 곧장 와서 pick up item, 물건들을 실어 가는. 자, pick up 하면은 이럴 때는 실어 가다, 싣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픽업이라는 얘기는 차에 사람이나 사물을 태우다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픽업 아이템 하면은 물건을 실어가는 자선단체가 있다. 자, you have items in your home. 자, 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이제 집에, 자, 근데 어떤 물건들이냐? That.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얘가 선행사예요. 자,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date, s가 안 붙고 date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date이 여기선 동사로 사용되는 건데 date way back 하면은 자, way back, back은 과거로라는 뜻이고 way는 이럴 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과거로,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로. 그 다음에 date 하면은 그때 날짜가 그 날짜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의 시작이 그 날짜부터이다라는 뜻인데, 그걸 갖다가 수거처럼 의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말은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you don't use them. 너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you don't need them. 너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You have clothes in your closet. 야, 너는 옷장에 옷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옷이냐?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자, 그래서, you'll never wear again. 너가 결코 입지 않을. And they may be very nice clothes.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 매우 훌륭한 옷들일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콤마, 자, 콤마 end day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접속사와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that, and that, 아니 and that이 아니라. 그래서 저기 뭐야? and that으로 들어가도 and that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위치로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까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로 앞에 콤마를 놔두고 나오면은 계속적용법의 관계사가 되니까, that은 또 쓰면 안 되겠죠? 자, you have shoes, dress, blouse, sweater, jacket. 그래서 당신은 신발이라든가 드레스라든가 블라우스라든가 스웨터라든가 재킷을, 그러니까 잠바를 가지고 있다. There are women out there. 자, 요거는 복수죠, 복수. 자, 여성들이 있다. 또 존재구문이네요. 자, out there 하면은 자, 바깥 거기에라는 얘기는 세상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에는 여성들이 있다. 어떤 여성들? 자, who 꾸며주는 거고. 자,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need가 들어간 거죠. Who need these clothes? 이러한 옷들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could find really good use. 그리고 정말로 좋은 사용을 여기서는 목적어로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것들은 뭐였어요? 앞쪽에 말하는 옷이었죠? 자, 이 옷들에서 정말로 좋은 사용을 찾아낼 수 있는 여성들이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make an effort. 자, 명령문이 들어간 거고. 자, make 더하기 명사는 명사 하다로 많이 해석하죠? make an effort. 노력해라. 자, 그래서 try라는 뜻이 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ry to give the items you no longer can use to those who are in need. 자, 문장 분석해 보면 기부, 자, 주려고. 근데 여기서는 삼형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근데 어떤 아이템이야? 또,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너가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도주하면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In need, 궁핍한. 그러니까 궁핍한.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너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아이템들을 주려고 노력해라. 가난한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가? 자, be a blessing to other.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라. 자, 여기는 명령문이죠. 비동사로 사용하는 명령문. 그래서 여기는 자,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세 가지가 있는데 되다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be a blessing. 축복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 여기도 아까도 the others 잠깐 했는데 others에다가 s를 붙여야지만 명사가 되는 거예요. other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른이라는. 자, 그다음 practice 2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early days of my first web hosting company.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인가 봐. 웹 호스팅, 그 웹사이트 같은 거, 뭐 회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그 서버에다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거기다가 그 그러니까 인터넷 서버의 일정 부분 공간을 대여해줘서 거기다가 우리가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게 하는 회사.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거를 웹 호스팅 컴퍼니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뭐 인터넷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in the early days of my first web hosting company. 자, 나의 첫 번째 웹 호스팅 컴퍼니의 초기에. 자, I was often criticized. 나는 종종 비난받았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자, for 이러면 뭐뭐에 대해. 자, stick with 하면은 무엇을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계획했어. 그럼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 그거를 stick with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not sticking with the plan. 계획을 고수하지 않는 것. 계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stick with 하면 이럴 때는 keep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if I saw a better opportunity. 내가 더 좋은 기회를 보게 되면. 자, I would often divert all energy. 자, 이럴 때 would는 자, 뭐뭐 하곤 했다. 자, 그래서 나는 모든 나의 에너지를 돌리고는 했습니다. To the new opportunity. 그 새로운 기회에. 그리고 and let the other one go. 자, 여기서는 A and B가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가게 하였습니다.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the other는 나머지 모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나머지 모두. 그래서 그 나머지 모두의 것, 나머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왜 원이 단수가 나왔느냐? 처음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 처음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 봤던 그것을 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회가 몇 개야? 두 개밖에 없잖아. 처음에 하고 있던 거와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 하나. 두 간데 새로운 기회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돌리니까 나머지 그 하나는 당연히 그게 남은 하나가 나머지 모두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let the other one go.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것, 요즘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기회, 옛 기회라고 적읍시다. 자, it's like being on busy sidewalk. 자, 그것은 sidewalk 하면은 인도라는 얘기죠. 차도 인도할 때 인도. 자, 그래서 그것은 바쁜 차도에, 사람들로 붐비는 차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be 이럴 때는 있다. 그다음에 is like. 자, be like라는 표현은 당연히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와 같다. 그래서 being on a busy sidewalk. 그것은 번잡한 인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 A and B예요. Seeing a dollar bill a few yards away. 몇 야드 멀리. 그러니까 몇 미터에서 1달러짜리 bill 지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보이면 주소로 가야지.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있으면 주시면 안 돼. 그걸 누가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요. 자,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데, 자, you start to work toward it. 자, 너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향해. 자, with the intent, 그 의도와 함께. to pick it up, 그것을 들어올리기 위한. pick up 하면은 이럴 때는 그 들어올리다, 줍다라는 얘기예요. 줍다. 자, 그리고 이거는 pick up it을 쓰면은 안 되겠죠? 왜? 대명사 목적어는 수거 사이. 자,
그리고 그때, 자, 그때, you see a $10 bill. 너는 10달러짜리 지폐를 봅니다. 만원짜리예요. That is even closer. 자, 여기는 비교급 수시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10달러짜리 지폐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10달러짜리 주소로 가야죠. 자, how could you not change course? 자, 어떻게 너가 안 바꿀 수 있니? 경로를, and pick up the $10 bill. 그리고 그 10달러짜리 지폐를 그 대신에 줍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건 추서이지. 자, let someone else get the dollar bill. 자, 명령문을 사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let 동사는 사역이니까 동사 원형 나오고, 그래서 목적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게 해라.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게 해라. 라는 얘기는 네가 10달러짜리, 너는 10달러짜리를 가지러 가라. 1달러짜리는 잊어버리고. Or if it is still there, 혹은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get it, 그것을 가져라. 명령문이에요. After you pick up the $10 bill, 네가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신 다음에. 현명하네. 그러니까 사정을 하겠죠. 자, it was not long before. 그것은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 뭐가? Those on my team. 자, 여기 나의 팀에 그들이, 사람들이 began to realize the method. 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그 체계성을 to my madness, 나의 미친 짓에. 자, 여기는 직역을 하면은 방금 그것은 long before 하면은 It was not long before 하면은 그것은 오래지 않아였다.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거로 관용적 표현으로 외워두는 게 좋고, 자, 그래서 it was not long before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팀에 있는 사람들이 메서드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의 미친 짓. 자, 여기서 근데 메서드라는 의미는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럴 때 메서드는 체계. 그래서 여기서는 의역을 한다 그러면 일리. 일리가 있다. 이 방법, 나의 그 미친 짓에는. 미친 짓은 뭐였어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에 어떠한 일리가 있다. 당연히 10달러짜리를 주서야지. 뭐하러 1달러짜리를 주서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method, 체계 일리. 그래서 조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practice 3번 질문 봅니다. 자, I can relate. 자, rel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tell과 똑같아요. 자,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끝없는 이야기를. About Great Sprinter. 자, 여기서의 스프린터는 원래 단거리 선수, 뭐 육상 선수, 수영 선수 할것 없이 단거리 선수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선 수영 선수에 대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단거리 수영 선수들에 대한, 자, 끝없는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spent? 자, spend 시간 ing. 밑에 보면 이간 있죠? 뭐뭐 하면서 시간을 쓰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전체 수식이에요. 놀라운 양의 시간을 보낸다. 느리게 ly 들어가 있고, 왜? swim 일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느리게 수영하면서 놀라운 양의 시간을, 놀랄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내는, 자, 훌륭한 단거리 수영 선수들에 대해서 나는 끝없는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다. 자, 1981년서부터 1982년 예를 들자면, 자, 나는 코치를 했다. 자, 여기 대학에 여기에 졸업생을 코치했다. 근데 어떤 그룹 졸업생이냐? named 5형식 PP죠. 그래서 5형식이기 때문에 PP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라는 이름에. 그래서 Phil Perdue라는 이름에 졸업생을 했대요. Who had continued training and competing after college. 자, compete은 원래 경쟁하다라는 뜻이지. 경쟁하다라는 얘기는 대회에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이후에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훈련과 대회에 나아가는 것을 했었던 예를 그러니까 요 사람을 가르쳤다. 여기서의 had continued는 대과거가 아니라 계속형법이 되는 거예요. 그더 전부터 81년을 지금 과거로 잡고 있는데 그더 전부터 당연히 그더 전부터겠지. 81년에 시작하면 안 되죠. 어릴 때 시작을 했겠지. 그래서 요거는 대과거는 아니고 과거 완료의 계속 용법.
아, 그리고 가끔가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완료는 대과거 용법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라 과거 완료에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 다, 이네 가지가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로 대과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despite having to fit in. 자, 여기서는 despite는 당연히 전치사죠. 그러면서 얘는 뒤쪽에 동명사가 왔어요. 동명사. 그래서 despite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spite having to fit in training. 자, fit in 하면은 뭐뭐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에 맞춰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around a full-time job, full-time job 주변에서라는 얘기는 full-time job 하면은 이제 보통 그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그거를 full-time job, 아르바이트자면 part-time job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의미는 자, 풀타임 직업을 가지면서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일제 직종에서 근무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훈련에 맞춰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he achieved a world ranking. 그는 세계 랭킹 10위와 11위를 차지했다. In the 50m free. 그래서 50m 자유형에서 for the 2 year.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내가 그와 함께 일했었던. 자,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돼 있는 건데 자,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인데 얘는 일형식이죠. 그러니까 완전이야. 그래서 이 that은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는 that이래요. 그럼 문법 시험에는 대부분 that은 안 나오고 when이냐, which냐 이렇게 구분하게 나와요. 우리나라 문법 시험에는 관계부사 that은 거의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고 자, feel would arrive. 자, 이럴 때 would는 뭐뭐 자, 그 다음에 자, feel would arrive late to practice each day after work. 자, feel은 자, 도착하곤 했습니다. late 늦게 어디에? 연습에. 자, 여기에는 이제 전치사 2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2는 아니고 뭐 근데 어법 문제로도 뭐 나올 수가 없는 게투 다음에 또뭐 동사 원형으로 봐도 뭐 practice고 연습 명사로도 practice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 끝나고 나서 매일 each day 각각의 날에 each 다음에는 언제나 단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연습에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자, 이럴 때 would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arrive는 자동사니까 그래서 연습에 도착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arrive to 이렇게 전치사 있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 late은 자 늦게라는 뜻이죠. 늦게. 근데 만약에 lately, arrive 치면 무슨 의미가 돼요?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late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lately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late은 형용사 부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eel은 늦게 도착하고는 했습니다. 연습에. 그래서 매일 일 끝나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리치를 쓰면 되겠어요? 리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치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치 프랙티스는 쓸수 있지만 투 없이 어라이브만 있을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he would then 그는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With incredible ease, beauty and precision. 그래서 놀라운 편안함과 미와 그리고 정확성과 함께 정확성을 가지고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15분 동안. Before gradually increasing his speed. 자, 점차적으로 그의 속도를 increase 늘리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시키기 전에. 그러나 losing none of the smooth quality of his super slow swimming. 그래서 자, 이건 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것도 잊어버리는 것 없이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뭐를 none of the smooth quality 그 부드러운 특성 이럴 때 퀄리티는 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음을 뜻하는 거예요. 좋음. 그래서 이럴 때는 특성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좋음을 뜻하는 거예요. 퀄리티라는 말은. 그래서 그의 엄청나게 느린 이 수영에 그 부드러운 특성에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없이 수영 자 목이 잠깐.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2번 벗을 중심으로 병렬 구조 상태가 들어갔다는 거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there was 자 여기도 존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there was a perfect connection. 완벽한 연결이 있습니다. Between the way he looked. 자, 여기 대타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how겠죠. 근데 way, how는 둘다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way, 여기에는 how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e way he looked. 자, 그리고 look. 뭐뭐에 보이다.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방식.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2형식이기 때문에 수동을 쓸수 있어요? 안 돼. 수동 불가. 뭐뭐에 보이다. 자, 그러면 그가 보이는 방식. 자, 그다음에 how he look 그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어떠해 보이는지.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말이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명사 look을 사용해 가지고 his look, his appearanc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의 모습. 이럴 때 look은 모습이라는 명사예요. appearanc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느리게 수영할 때의 그의 모습과 그리고 최고 속도에서 full speed 하면 최고 속도라는 뜻이에요. 가득 찬 속도가 아니라 최고 속도에서의 그의 모습 사이에는 완벽한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영을 하고 세계 랭킹 10위, 10위, 11위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죠? 천천히 했기 때문에 빠르게 나중에는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feel instinctively knew. feel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How to use slow. 어떻게 이 slow를 사용해야 될지를. 빠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It is a skill. 그것은 기술입니다. The rest of us. 이럴 때 rest는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 나머지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